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님 먼저 보직된 네.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5월 12일 날 목요일 날 18시 29분에 북한에 도발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도발이 있었죠? 방사포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도발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저 국가안보 실장 주관의 안보 상황 점검 회의로 대응했습니다. 안보 상황 점검 회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법적 근거를 따지기에 앞서서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라든지 아니,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냥 자체 회의잖아요. NSCA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참가한 인원은 누굽니까? 저와 안보실 1, 2차장 그리고 관계 비서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 내 자체 그냥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로 났습니까? 그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그 상황을 규탄하고 지금까지 취해왔던 그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 보여준 그런 어떤 이중적 행태를 개탄하는 이 도발은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입니다. 방사포인데 위반입니까? 방사포인데 600mm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로 간주돼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봅니다. 안보실장님이 방사포라 했는데 방사포하고 탄도미사일 차이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 차이가 예. 없죠? 차이가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몇백 미터, 몇백 킬로, 수백 킬로를 날릴 수 있는 그 궤적을 그리는 것 자체가 탄도미사일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방사포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방사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규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200mm도 있고 어떤 종류가 있죠? 왜 그거를 물어보시는지 혹시 아니 그 위협 순위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네, 600mm는 이제 탄도 미사일로 간주가 되지만 그 밑에 방사포는 탄도 미사일로 간주가 되지 않는 300mm라든지 그 이하 방사포는 그 점을 300mm도 탄도 미사일이죠. 네, 수준이 240mm가 사거리가 60km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방사포로 가는 것이고 300mm는 몇 킬로 나가요? 200km 나가기 때문에 계룡대까지 가는 것이고 네. 400km는 어디까지 갑? 그 600mm는 어디까지 갑니까? 600mm 남단까지 갈 수가 있겠죠. 예? 예. 한반도 남단까지 갈 수가 있겠죠. 남단이 아니죠. 400km니까 저기 대구 쯤 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남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대구 어디 남단입니까? 부산하고 차이가 있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북한 도발했는데도 실제 NSC를 열지 않았잖아요. 북한은 물론 이번에 첫 도발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이번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아주 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대비 무대였는데 아주 체면을 구기고 저는 폭망했다고 봐요. NSC도 열지 않고. NSC를 열어서 그 위협이 대구까지 가고 한반도에 한 3분의 2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위협으로 봐야 되는데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사포 이번에 탄도미사일 몇 발 사격했죠? 세 발 사격했습니다. 세 발 연달아 했죠? 몇 초 네. 간격을 했습니까? 거의 한 20초 간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뭐 유사한 없었잖아요. 네. 최초로 이러한 도발인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안일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예,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너무나 그 NSC를 꼭 개최해야만 위협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판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이와 유사한 게 있었어요. 취임하고 4일 만에 탄도탄 한 발이 있었는데 NSC를 열었죠. 그때는 전 정부 인원들을 포함을 했고 열었는데 이번에는 이틀 후에 탄도탄 세 발, 그것도 아주 그 뭐라고 할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발사 실험이에요. 이런 위협 상황에도 NSC를 열지 않은 이런 안일한 태도, 이것이야말로 그야 안보를 중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라고 할 수 없죠. 북한이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선제 타격 이런 거 해서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NSC도 안 열고 그냥 말로만 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하는 안보입니까? NSC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 우리의 어떤 대비태세 확립, 강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명규 의원님이 네, 추가 질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 의원님.